해마다 지키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언젠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아니오라면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공을 절대 찬양하며 또 동시에 부조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자신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님한테 바른 공경을 못했고 정말 효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도덕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식이 없고 또 그 받은 은혜야말로 너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재물이 얌전한 신사, 얌전한 숙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요 또 부모님께 불효하면 인간 가운데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동양의 유교는 부모님께 효도를 극진히 가르치는데 서양의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비종교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땅 위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의 주된 초점은 기독교가 제사 제도를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을 가졌고 또 이들의 말대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종종 믿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신앙의 자녀가 서로의 신앙에 관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혈연과 인륜의 도덕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적인 뗄 수 없는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계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지 부모에게 드린 것과 다름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공경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의 문체와 일맥상통합니다. 또 부모 순종의 모범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바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명백히 성경적임을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거듭 권고함으로써 부모님을 즐겁게 함도 자녀의 의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해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해드릴까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는 60 먹은 아들도 80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워서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마음은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지만 나이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생존 경쟁이 이렇게도 치열한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길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뭘 물어볼 때 모른 척 해버리고 그냥 허수로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으면 꼭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증에 대해서 항상 분명하게 대답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살아오신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장인,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분들에게 공경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양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랑하여야 합니다. 아멘. 외국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보고 그걸 소개할까 합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걷다가 힘이 드니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 둘이 아들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서 쉬는데 이 앞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이 참새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다음 또 조금 있다가 또 새가 이렇게 나니까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참새입니다. 또 아버지가 물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화가 버럭 나왔고 아버지 내가 몇 번을 참새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시냐고 금방 잊어버리시냐고 그냥 목에다 핏줄을 세워갖고 아버지를 잡아먹을 듯이 싸마듯이 덤벼들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 여기 잠깐만 앉아있거라.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거기 앉혀놓고 집으로 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 일기장을 읽어보아라. 그 안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하고 공원을 나왔는데 앞에 새들이 움직이니까 아들이 나한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이름이 뭐예요? 참새란다. 아빠, 저 새가 이름이 뭐예요? 참새란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참새란다. 그렇게 아들이 나한테 새에 대해서 물어본 게 21번을 물어봤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묻는 거에 또박또박 대답을 잘해줬고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꼭 껴안아줬다. 이렇게 해서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읽어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10번을 물어도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2번만 이상 하면은 아, 저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왜 저러지? 아, 너무 많이 들었나?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부모를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이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그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고 또 시간 낭비, 잔소리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눌린 시대를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우리들이 있기까지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희생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뭐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는데 언제 그 사소한 일까지 모두 신경을 쓰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구체적으로 믿어야 하며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 구시라며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가정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일마다 부모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우리는 보살펴 드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옛날에 순이라는 사람은 일찍 모친이 별세하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 계모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계모를 지성으로 모셨는지 그게 왕궁에까지, 임금의 귀에까지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요 임금은 자기의 후계자로 그 순을 데려다가 왕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도 순 임금은 큰 효도의 인물이라고 높이 칭찬하였습니다. 또 옛날에는 순 임금 같은 지극한 효자도 있었으나 반면에 고려장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늙으면 심심상국에 갖다 버리는 그것을 국법으로 제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내려오는 예화를 보면 어느 날 이 아들도 나이 드신 그 어머니를 지게 지고 심심상국에 갖다 버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지게도 이제 거기다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 나이 어린 조그만 아들이 지게를 갖고 와요. 그래서 야 이놈아, 지게를 왜 갖고 오니? 이제 할머니한테 썼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 아들 대답이,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 내가 이 지게를 이용해서 너희다 모셔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어머니를 다시 지게 지어서 집으로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는 먼저 공경해야 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꼭 실행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잘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효자 효녀들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사람이 먼저 법도를 세우고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내리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범사가 잘 되는 생활의 안전함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효자 효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는 또 하나의 뚜렷하고 특징적인 축복은 이 땅에서 장수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수의 축복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영생의 축복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도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오래 사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적, 영적인 장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영육 간에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늘나라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